네, 저 나 먼저 퇴근할게요. 응? 네, 들어가세요. 장인어른. 아니, 너 웬일이냐? 아, 웬일은요. 어저께 저한테 저 술래기 바둑 지셨잖아요. 술 한잔 하세요. 네? 아, 야, 집에 술 많은데 무슨 뭐 집에서 먹지 뭐 어디 나가서 먹냐. 아, 그러는 게 어딨어요, 장인어른. 장인, 가세요. 저한테 언제 술 한번 제대로 사신 적 있으세요? 아이, 가세요, 얼른. 아니, 나, 안 가. 가요, 장인어른. 아니, 수고들 하세요. 미모네. 원장님 보면 괜히 사위한테 큰 소리 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치, 언니? 남의 일에 신경 꺼. 아, 언니 요즘 너무 저기압이다. 도대체 왜 그래요? 언니, 우리도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요? 술? 네,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술 먹고 기분 확 풀어버려요. 어때요? 그럴까? 어, 윤범 오빠. 어. 우리 술 먹으러 갈 텐데 오빠도 같이 갈래요? 응? 술? 그래. 어, 송관아 쌤 미안해. 나 쿵쿵 대회장 가야 되는 걸 깜빡 잊었어. 둘이 가서 술 같이 마셔. 나 먼저 갈게. 언니! 언니! 참. 오빠, 응? 뭐야, 말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도대체 또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오빠 왜 자꾸 거짓말을 그래요? 아이씨. 그러지 말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봐. 아무한테 얘기 안 할게. 아이. 오빠 나 진짜 입 무거워. 아이, 글쎄 나 몰라. 어디? 어디? 내가 또 놓칠 줄 알고? 오늘은 말 안 하면 절대 못 가. 빨리 말해. 빨리! 아이, 나중에 그냥 좀 내버려둬, 진짜. 그러니까 툭하니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맹세코 아무한테도 소문 안 낼게. 오빠, 응? 아,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아, 좋아. 아, 좋다. 아, 봐요. 아, 장인어른 나와서 드시기 아주 잘했죠? 아, 그죠. 장인어른 말고 저 순이야 따로. 오, 장인어른 오늘 술 좀 받으시나 보다. 아, 예. 아, 자. 장인어른 이제 안주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오징어 한 마리 더 시킬까요? 어, 그래. 여보세요. 여, 오징어 한 마리 추가요. 예? 장인어른 저기 있잖아, 오징어요. 이거 어떻게 굽으면 가장 맛있게 굽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이제 오징어를요, 딱딱한 오징어를 찬물에 이렇게 딱 담가가지고요. 그리고 물기를 싹 씻어난 다음에 센 불에다 살짝 구우면요, 기가 막히게 딱딱하잖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 것보다는요.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도 이거 안 받으셨죠? 아, 그게 뭔데요? 요즘 손님이 텅 없고 해서요. 네. 조그만 경품 걸고 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재미삼아 한번 긁어보세요. 아, 이런 게 다. 장인어른 이제 장인어른 한번 긁어보시겠어요? 아, 너네. 나는 이런 게 잘 된 적이 없어가지고. 어, 긁어볼까요, 그럼? 어? 어이, 즉석 카메라라고 써있나, 여기? 어머! 아, 운이 좋으시네. 그 딱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김구나, 저 폴라로이드 좀 가져와. 아니, 진짜 그걸 진짜 주는 거예요? 그럼요. 장인어른 보세요. 여기 와서 마시길 잘했잖아요, 장인어른. 아, 이러면 아유. 우리가 완전히 손해인데. 아이고, 야. 대신 저 술이나 좀 많이 팔아주세요. 아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 자, 오, 그림 좋다. 맞아. 야, 한번 찍어드릴게요. 너무 하는 거야. 자, 김치. 아니, 너무 하는 거 임마. 야, 아니 너 왜 사진을 찍고 그래? 아, 왜 사진 찍고 그래 너? 어때요? 경품 딱 기념인데요. 아, 이거 참. 아, 그, 저 그럼 앞으로 좀 종종 좀 들려주세요. 아, 예. 자, 어디 보자. 잘 나왔나 보자. 아, 이리 좀 와. 아주 잘 나왔는데. 야, 이리 좀 와. 아, 이거 장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 무슨 소리야? 너 장모님 이거 골잡아. 아, 어때요? 장모님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 빨리 이리 와. 이거 안 돼. 보여드려야지. 안 돼, 너. 알았어요. 아, 장관은. 놈나 이리 와. 이리 와. 아, 수고하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용녀! 쨍이야! 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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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뻐! 얼굴 이뻐! 얼굴 이뻐! 야, 간다! 장인어른! 아니, 술 한잔 더 해요! 담배 들어간다고 나가서 소리 좀 안 들어주니! 이것도 뭐야? 여보! 나 상 탔다! 잘했지? 잘하게 뭘 잘해! 얼른 씻고 자! 얼른! 술 한잔 마셨다고 진짜 되게 쨍쨍대네, 진짜! 쨍! 아이고! 담배 맨날 피 뭐해? 응? 아, 야,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아 진짜 이쁘다 장인어른 장모님. 좋았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했던 날. 야, 미달아 조심해야지.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이거
무슨 신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 술집에 갔었는데 말이야 장사가 안 된다고 이 경품 추첨을 다 하더라고. 경품이요? 어, 왜 500원짜리 있잖아 왜 긁는 거 이렇게. 아빠 응? 김치. 어, 근데 아빠 이거 왜 안 돼? 야 이리 줘봐 이리 줘봐. 야 메달아 요거 있잖아. 이게 요거 요거 기장 요거 딱 이렇게 열어. 열고? 응? 열지 이렇게 열고? 딱 나왔지. 오케이. 딱 누르면 착. 착 이게 여기 거야. 착 나온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근데 그 왜 저기 난 한 번도 경품 추첨 이런 데 대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저 혹시 해가지고 말이야 아빠 김치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빡 긁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경품을 그러니까 저게 나온 거구나. 아 나 이게 재수가 좋았지. 근데 아빠 이거 왜 안 나와? 저리 줘봐. 야 이제 흔들어야지 흔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빠 나올라 그러지? 응? 아 너무 너무 신기하다. 맞지? 여기 저기서 그림이 쫙 명확하게 나오고. 아빠 아직 멀으셨어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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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김치. 맞아, 할아버지 좀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찍기 난리야. 저기 저 저기요. 어저께 술집에서요. 그 저기 경품 추첨을 해가지고 저 사진기를 하나 타왔거든요. 아이고 술집에서 별걸 다 주네. 아 저 저 소연아, 너 저 먼저 가 있어. 응? 예. 나 영희야 너 잠깐 좀. 왜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올라. 아니 저 사진이요? 어 그래 너 그 저 어제 술집 마담하고 찍은 거 그거 어떻게 했어? 없앴어? 아니 저 바지 주머니에 저 넣은 거는 내가 기억하는데요. 아 이 바지인데 이거 없네. 아 저 저 술집에서 없앤 거 같은데요. 아니 너 진짜 확실해? 아 여기 없으니까 없죠. 술집에서 없었어요. 아 제대로 한번 찾아봐. 여기 저 또 떨어뜨렸는지도 모르잖아. 아 설마요. 아 설마는 무슨 설마야. 제대로 한번 찾 잘 생각해봐. 아, 저, 맞아요. 저 집에 흘릴 리가 없어요. 술집에서 없앤 게 분명해요, 장인어른. 아, 너 확실해? 아, 그럼요.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알았어, 알았어. 너 그 나간 뒤에 제대로 찾아봐. 응? 괜히 그 장모, 너희 장모한테 그냥 걸리면 보통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알았어? 네, 알았어요, 알았어. 응. 너 제대로 찾아, 어? 너 확실히 찾아야 돼. 알았다니까요, 장인어른. 확실해야 돼, 너. 알았어요. 아, 진짜. 야, 미나라 좀 세게 안 붙일래, 진짜? 응? 야, 너 손님도 센 애가 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다시 가위바위보. 에이, 진짜. 자. 가위바위보. 아자! 아빠, 얼른 붙여줘. 응. 에이, 줘봐. 응. 줘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아, 시원하다. 아빠, 다시 가위바위보. 응? 에이, 진짜. 네! 응. 가위바위보! 아자! 아빠, 이번엔 등 붙여줘. 어, 등. 응? 얼른. 에이,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당신은 어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엉덩이 뛰지다 그렇게 앉아있어. 번역 유세로 받았다며. 날씨가 너무 속질해서 그래. 이따 밤에 선선할 때 할게. 아유. 밤에는 자야지 또 무슨 일을 해. 정말. 아 진짜. 아빠, 또 가위바위보. 야, 미달아. 이제 그만하자. 아빠 팔 아파서 못하겠다. 아 아빠 그런 게 어딨어. 가위바위보. 야, 잠깐만 잠깐만. 여보세요. 어 영규냐? 난데. 아 예 장인어른. 저 너희 장모 있으면 좀 바꿔봐. 장모님 저기 저 목욕탕 가셨는데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급하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아 됐어. 내가 저 퇴근할 때 사가지 뭐. 아 예. 아 참 너 그 저 사진 찾아봤니? 아 예. 그 방금 전까지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확실하지? 아유 그럼요. 저 집에 저 안 가져온 게 분명하다니까요. 절 믿으세요. 어 그래 그래 그럼 다 다행이다. 어 끊어 끊어. 예예 예. 들어가세요. 예. 아빠 얼른 가위바위보. 아 진짜 알았어. 자 가위바위보. 가자 아빠 얼른 붙이자. 아 진짜. 야 미달아 있잖아. 이제 부채를 갖다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딱 대고서 이렇게 대고서 고개를 흔들어 봐. 엄청 시원하다 이거. 정말? 어, 너 잘 봐. 아, 한번 해봐. 굉장히 시원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지하게 시원해. 아, 아따, 하나도 안 시원했더라. 언니 이거 좀 봐봐. 언니 빨리
뭔데 그래? 이거 아빠가 어떤 여자랑 찍은 사진이 저기 액자에 걸려 있었대. 네, 정말 이 사람. 야, 내가 다 그렇게 나가서 일로 오지 않아? 어우, 내가 살다 살다 형님, 웬일이세요? 보지마. 의자나, 너 여기 나 여기 안 온 거야, 알았지? 네? 의자나, 너도 말이야. 아저씨 못 본 거다, 알았지?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보지마. 나 여기 오늘 하루만 채워주라. 그래도 되지? 어? 네. 아니 병을 원정 있는 사람이냐? 수집 여자랑 사진이나 찍고 지정신이요? 아 연규가 저 장난치느라고 그래서 나는 저 찍기 싫다는데. 아이고 이거 찍기 싫은 사람 표정이 그래. 이 정도 이 정도? 아니 저...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기 직전이네. 아 나 가만히 있는데 걔가 그냥 일부러 그랬다니까. 아 싫어 이래 싫어 싫어. 뭘 잘났다고? 아니 그러니 뭘 잘났다고? 이걸 사진 갖고 해도 더까지 꽂아라 그냥. 애들 몸을 어쩌라 그래. 잘합니다 잘해. 뭐, 아이고 사진관에 잘해. 사진관에 꽂아 놓다니 무슨 얘기야? 아니 연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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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규 너 여기 있지? 아니 요 야 연규야 아이 연규야 여기 너 저기 내가 저 세 동안에 너 나오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나와. 안 나오면 너 없어. 하나 둘 셋 너 이제 나와야지. 죽어도 내가 용서 안 해. 야 야 어쩌다 그러셨어요?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통 기억이 나야 말이지. 아 정말 대단히 화나셨겠는데요. 야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어? 지난번에 전화 못 받은 거 그게 더 화나실까? 지금 이상하게 더 화날까? 글쎄 뭐 막상 막한 것 같긴 한데 액자에까지 걸어놨다는 게 좀. 아, 형님 괜찮을 거예요. 아니, 안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 내가 만들어 먹을게. 아니 그래 제가. 아 앉아 있어. 예. 괜찮아. 왜? 어 형님. 놀랬잖아. 아빠 안 좋으세요? 어. 아유, 이인아 왜 그런 사진을 찍어가지고 아빠 이제 그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아니 너 앉아? 그이가 와야 잠을 자든가 하죠. 김 선생님 집에 있는데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하거든요. 아빠 아. 저기 그이한테 너무 뭐라 그러시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포기해요. 알았어 알았어. 형님 왜 여기서 주무세요? 들어가 주무시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가 좋아. 여보세요?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원장님인데 박근실이. 나없다 그래. 없다 그래 나없다 그래. 아, 있는 거 다 안다고요 박근실. 아이씨 박근실 다 말이야. 없다 그래 너. 예 저 원장님 저 지금 전화를 못 받으시겠다는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형님 모든 걸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오시려는데요. 아, 저 말이야? 예, 일단 한번 받아보시죠. 여보세요? 응, 연규냐? 아,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안 들어오고. 아우, 자기네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저기, 그 집에 있을 줄 몰랐어요. 그게 거기 있을 줄 정말. 아, 알았으니까 얼른 들어와. 아 괜히 그 김 선생 불편하게 하지 말고 집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잖아. 아 장인어른, 아 정말 절 용서해 주시는 거야? 아 참, 아 용서 말고 어디 있어 너하고 나 사이에. 아,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진짜 그 누구든지 목소리 들으니까요. 저 정말 좋아요. 그래 그래, 아 난 무지하게 기분 좋아. 얼른 들어와. 그래 그래. 장인어른. 지금 당장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야, 김 선생, 아 우리 장인어른 말이야 진짜 외관에는 외 외쪽으로 볼 때는 정말 깐깐해 보이시는데
마음이 정말로 그러신 분이야. 글쎄, 나 갈 거야. 저 양말 좀 줘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빨리 가야지. 하다고 너 내 몇번 물었냐? 100번도 더 물었잖아. 너 근데 이게 확실한 거야? 자 이런 저 용서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용서는 무슨 개꾸가 용서야! 장현우 너 이렇게 말씀 저랑 한거 말씀하고 다르시잖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아 장현우 진짜. 여보. 아빠 안 그러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너도 똑같은 인물 아니야? 너 비켜. 아 장현우 장현우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다 그러지 용서해 주세요. 너 빠져. 나리고 먹다 빠져. 빠져.